얼마나 바쁜데 이 한류스타를 오라가라고 그래? 건방지게. 뭔데? 빨리 말해. 다음 달에 있을 빅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? 아, 그 네 친구 강비서 그 친구가 서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연락 못 받았냐? 그 친구는 그 눈이 작아서 그래. 눈이 작아서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.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짜증나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습니다. 현비서 공연기획안을 가지고 왔지? 아, 예. 근데요, 그보다 아셔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, 승석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. 제가 알아보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가 뭐 댄서 팀이라고. 자, 연습은 됐고. 지라임. 네? 연습이 중요하지. 음악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해? 승숙아가 그렇게 좋아? 팀장님. 이게 뭐야, 이거?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? 당신이 지라인인가? 당신이 지라인인가? 그런데요? 지금 나랑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. 승숙할지.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데? 당신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, 고맙다 얘기해야 해. 내가 덱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.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. 남자 여자. 어? 팀장님! 전 남자예요.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? 생각하지 말자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, 삼천갑자 동방사,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터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, 삼천갑자 동방사,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터. 김, 죽겠네 진짜.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. 내 이상형은 내가 이런 상상을...
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.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순위 넘버 3 정도는 돼야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.